오늘은 기상천 외안집 구경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엘베가 없어서 단단히 뿔이 나버렸고 겨우겨우 도착해서 문을 열었는데 갓바위 정도 되는 턱이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영상 찍기 전에 카메라 끄고 내부 먼저 구경하다가 턱에 걸려 자빠져버려서 단단히 화가 나버렸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별거 없는 원룸이라 생각해서 제 이빨 색깔 같은 에어컨 쓱 찍어주고 내부 방 한번 쓱쓱 구경하다가 이상하게 빵꾸난 TV 유선 쓱쓱쓱 찍어주고 채광이 워낙 잘 들어와서 그런지 커튼에 시트지 작업되어 있는 약간 모자란 구석이 보이는 주방 공간 및 채광창 넘어 보이는 풍경 쓱 담아서 여러분 오늘의 집 구경 점수는 하고 쓱 끝내려고 각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의문이 반대편 공간이 나와버려 냉장고 구경하고 별 생각 없이 일어서는 순간 터져버렸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샤탁실이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집 구경 점수는 시트지 떼어버리는 순간 샤워는 물론 끙하도 못할 것 같아서 100점 만점에 52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